아버님 때부터 쭉 해온 그 사업인데 거의 뭐 역사가 40년 됩니다. 초창기 때는 부위판,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솥밥 있죠,로 이어졌죠.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뭐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뭐 품목이 뭐 200여 개가 넘죠. 네. 또래 그 장점은 원재 개선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 보존성이죠.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식지 않는 그런 장점.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샀습니다. 거의 7, 8년 전부터 그 한류바람이 일본에 불었잖아요. 그때 엄청 나갔습니다. 미국, 대만, 홍콩, 영국 이렇게 나가고 이제 앞으로 그 동남아 쪽에 아마 많이 찾을 겁니다.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.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해외에서도 아마 계속 많이 찾을 겁니다.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소개하면은 아마 인기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